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 중에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을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위의 점에서 접선 중이니까 기울기가 최대인 것은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죠? f'x가 기울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f'x가 이제 뭐지? 미분 계수인데 어떤 특정 값을 넣어서 최대 값을 구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다. 2차식이니까 최소 최대일 것 같아요. 완전히 곱식으로 해서 일단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됐죠? 근데 마이너스 3을 곱해.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가 1일 때 3이 최대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일 때 3이 최대의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는 3. 기울기 최대 기울기 3. 기울기의 맥스 값. 맥스 기울기 3. 그다음에 1을 이 원래식에다 넣으면 그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넣어보겠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얘는 몇이니? 마이너스 5에 3 빼니까 2네요. 그러므로 얘는 기울기 3이고 1,2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러면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y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뭐니? 3x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이식은 y는 3x 마이너스 쉽네요. 물론 여기까지는 쉬워요. 3, 2, 7, 3, 1, 6. 아, 7, 1, 6. 곡선 y는 x 위의 점과 y는 2x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그럼 y는 x의 제곱 위의 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림을 대충 그려서 해보겠어요. y는 x의 제곱 1일 때 1, 2일 때 2, 3, 4 이렇게 해서 1, 1, 2, 4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6이니까 y의 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 1, 2, 3, 4, 5, 6 이렇게 멀어. y가 0일 때 x는 3 1, 2, 3 대략 이렇게 되는. 안 닿을 것 같은데? 그지? 안 닿지?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죠? 거리의 최소값이고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죠. 점과 직선의 거리.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이게 a라고 해보면 a,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직선은? 직선의 식은 나왔어요. 점과 직선의 거리 b는요, 얘가 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면 되니까 루트 2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럴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한 다음에 얘는 절대값 하고 요 자리에다가 2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완전 조금씩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를 묶고 a 마이너스 2a 5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식으로 가시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6 내가 이거 지워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절대값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게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더해지는 식이죠. 그래서 저 가로 안에 있는 식이 0이 안 되면 숫자는 점점 커져.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서 어떨 때 최소값이 나온다? A가 1일 때, A가 1일 때 이게 0이 되면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A는 1일 때,
루트 5분의 5가 나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5분의 5는 값이 뭐니? 루트 5. 이게 최소 거리. 최소 거리는 루트 5. 조그만 칸이지만 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 7, 2, 8.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은요, 그럼 어떻게 구해? 처음 0,2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보죠. x의 3승, y는 x의 3승 플러스 2x야. 그럼 얘는 x를 보면 x제곱 플러스 2네요. 그럼 얘는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없을까요? 얘는 한 점에서 닿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x가 0일 때 0을 지나죠. 그 다음에 끝이네요. 1일 때는 뭐죠? 1일 때는 3이야? 그럼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0,2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리고 한 점을 찾아.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fx를 취하면 되겠다.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0,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럼 예측을 쓰면요, a라고 했고, f 프라임 a 그러니까 3a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쪽을 쓰면 플러스 a 3승 플러스 2a는 y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죠? 이해돼? 이게 뭐냐면 얘는 a점에서 a점 에서 접선의 기울 얘랑 얘는 뭐지? a,f,a를 쓴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식을 다 써놓고 여기다가 x에다가 x,y에다가 2,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0,1을 집어넣는다. 0,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a의 식이니까 풀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A의 식인가 다 플러스 있다. 그럼 여기다 쓰겠어요. 그러면 2는 이거 돼? 민규아 이걸 이쪽으로 써서 여기다가 0,2를 대입한다. 그래서 2는 3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a 3 플러스 2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a의 3승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a 3 플러스 2a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3승 a 없어지네요. 얘가 2가 나와. 그래서 a 3승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a가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접수의 방정식이 다 나오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3, 2,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러면 5x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5x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5번.